다녀오겠습니다. 형주야, 너 그거 못 보던 옷이다. 너무 멋지다. 친구가 선물한 옷이야. 친구? 친구 누구? 있어.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 다녀올게요. 네. 친구? 남자끼린 친구라고 옷 사주고 그러지 않는데. 형주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아, 아주 옷처럼 너무 신났어. 뭐합니까? 혼자 웃으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완벽할 것 같은데? 미친 여자 같다, 이 말이죠? 네. 여인이야? 이러면 매혹적인 탱고의 여인? 그냥 계속 미친 여자 같습니다. 뭐라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으따. 아, 엄마. 아유, 진짜 유치해서 같이 밥 못 먹겠네. 아유. 아빠들 으따. 병숙이는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늦잠이야. 병숙이도 하는 일이 왜 없어? 요즘 연애하느라 엄청 바쁘구만. 어제도 남자 만나고 늦게 들어왔어. 병숙이가 연애를 해? 요식업계 큰 손이라는데 학벌은 고졸에. 결정적으로 나이가 병숙이보다 10살 이상 많대. 10살 이상? 순이랑 병숙이가 늑대이가 꼬시니까 넘어갔나 보대. 엄마, 솔직히 병숙이가 남자가 꼬실 만한 외모는 아니지 않아? 병숙이가 왜? 좀 통통해서 그렇지 얼마나 귀염성 있고 귀티가 나는데요. 아, 왜? 아, 궁금해서 밥이 안 넘어가네요. 병숙아, 너 좀 일어나봐. 아, 왜? 너 누구 만난다며? 어떤 남자야? 사귄 지 얼마나 됐어? 어떻게 알았어? 아, 촉새 세라는 애가 그새 못 참고. 나이 많다며? 엄마,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서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릴 단계는 아니야. 어떤 단계인데? 아직 아슬아슬한 밀당 중. 아직 아저씨한테 고백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럼 서로 사귀자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썸타는 뭐 그런 거야? 응. 근데 뭐 조만간 고백 받을 것 같긴 해. 그때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게. 나이 많다면서 절대 유부남은 아니지? 어? 미쳤어? 난 오빠처럼 대를 잇는 나쁜 짓은 안 해. 대를 잇는 나쁜 짓? 오빠, 아빠처럼 대를 이어 바람 폈잖아. 난 엄마 생각해서 절대 유부남 근처엔 안 가. 그래, 홍가루는 오빠로 끝내야 돼. 알았지? 응, 약속해. 도장. 복사. 반찬이라고 다 어디 젓가락 갈 데가 없네요. 응? 왜? 먹을만 하는데. 입에 안 맞아도 애기 생각해서 한 술이라도 때려. 됐어요. 예, 화영아. 앞으로도 네 까다로운 입만 맞추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살림도 그렇고 일하는 아줌마 쓸까 한다. 그러세요. 뭐해? 자기 회사 안 가? 나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다른 남자들은 입덧하는 마누라 따라서 같이 입덧도 한다던데. 자긴 입덧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 먹는데 혼자 그렇게 밥이 잘 넘어가? 아, 응? 어, 나도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네. 나도 방금부터 입덧 시작한 것 같아. 어, 가자 회사. 어머니 저 회사 다녀올게요. 그래. 자, 가자, 가자. 아이고, 진짜 더럽고 피곤해서 못 살겠네. 어?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없어. 수지, 너 계속 이럴 거야? 아빠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아빠 대에도 씩씩하게 유치원 가고 그래야지. 유치원에서 아빠 오랜데? 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 응? 알았지? 네. 수지, 유치원 버스 태워주고 올게요. 수지가 많이 속상하나 보네. 어쩔 수 없죠, 뭐. 예은이는요? 일하러 나갔지. 어, 뭔 직장인데 꼭두 새벽에 출근해요? 박 소장 내 건설 현장 나가. 막노동해요, 예은이? 당분간은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일 하고 싶대. 공사 막판이라 금방 그만둘 거래. 이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달렸으면 몸 쓰는 일을 할까. 오늘 아빠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아빠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일 때문에 지금 막 도착하신 황수지 아빠를 모시겠습니다. 아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황수지의 아빠고요. 치킨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늦어서 이 사과의 의미로 친구들한테 치킨을 쏘겠습니다. 아빠 땅에다 치킨도 돌리고. 아빠! 아이고, 우리 수지. 만복이 자식, 오늘 좀 많이 고맙네.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고 점심을 굶어요? 제가 차를 뽑았답니다. 진짜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같이 점심 먹기로 해놓고 이러면 난 혼자 점심 먹으란 얘기예요? 차 때문에 뭐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알았어요. 오빠! 본부장실 옮겼네? 기획개발실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일이 많아서 기획개발실 가까운 방으로 왔어. 취직해서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어쩐 일이야? 외근. 근처 지나다가 오빠랑 점심 먹으려고. 어쩌지? 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전화 좀 하고 오지. 전화해도 같이 안 먹는다고 거절할 거면서. 빙고. 놀다가. 놀다가라니? 아, 내가 뭐 여기 놀러 왔어? 아, 짜증나 진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어? 아, 점심 같이 못 먹는다는데 어쩐 일이에요? 아니, 이게 예은 씨 차예요? 어때요? 날렵하고 잘생겼죠? 아,
연식이 좀 돼 보이는데. 연식은 얼마 안 됐는데 쓰던 사람이 험하게 써서 그래요. 내부도 깨끗하고 엔진도 깨끗하고 7만 새로 칠하면 완전 새 거예요. 소장님 아시던 분이 타던 건데 공짜로 얻었어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있어요? 나래 뭐예요. 자격증의 여왕 아닙니까 제가. 까면 깔수록 새로운 여자네요 윤니은 씨는. 그냥 있어요. 기름때 묻었어요. 아, 제가 할게요. 시간 없다니까 김밥으로 점심 간단히 먹자고요. 좋아요. 야, 타. 그 유행어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자. 아, 손 닦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닦아요. 고마워요. 맛있다. 근데 내가 싼 김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럼 싸워서 한번 증명해봐요. 그게 뭐 어렵나? 백수 씨는 왜 안 먹어요? 전 좀 이따 점심 약속 있어요. 예은 씨 굶을까봐 김밥 사서 달려왔죠. 우와, 의리의 사나이시네. 완전 마음에 들어. 수고했어요. 이번엔 진짜 결혼까지 했네. 대단해. 사장 부인 됐으니까 완전히 팔자가 폈어. 내가 찍어서 놓친 사냥감 있어요? 와, 역시 우리 영숙이 최고야. 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업처 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상황 봐서 연락할 테니 대기하세요. 마지막 작업 끝나고 몇 달 잠수 타는 거 잊지 말고요. 아이, 그럼. 아, 우리가 뭐 한두 번 거래하나? 응? 아, 근데 이번엔 영숙이 네 속을 모르겠어. 예전처럼 한몫 챙기고 마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야? 아저씨 나이 들더니 말 많아졌네. 내 마음 생각 같은 거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입에 자물쇠나 잘 잠궈요. 나야 철 자물쇠지. 맛있게 드세요. 예? 아, 조용한 데서 보자니까 밥 먹어서 보자고. 그놈의 밥은. 아, 커피값 뭐 알았어. 밥이 최고지. 응? 먼저 갈게요. 어. 연락 줘. 기다렸어? 왜? 아는 여자야? 왜 그래?